안녕하세요, 양띵입니다. 오늘은 엔젤 슬라임. 이게 보너랜드에서 저렴하게 나온 슬라임이에요. 근데 무려 이렇게 세트로 8가지 종류가 나왔다고 합니다. 8가지. 그래서 제가 한번 모두 다 구매를 해봤는데요. 한 줄에 약 4,000원 정도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한번 뜯어서 종류부터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 넘버원입니다. 자, 넘버원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한번 투명한 것부터 말 취소하겠습니다. 투명한 거 말고 불투명한 것부터. 오, 약간 슬라임은 디슬로잉이랑 느낌은 완전 거의 흡사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디슬로잉보다 조금 더 잘 늘어나는 것 같아요. 손에 붙을 것 같은 불안감은 없고요. 만질수록 약간 좀 댕댕하네요. 끊어짐도 있고요. 향은 무향입니다. 첫 번째부터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불투명한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자, 이거는 분홍 색깔의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주황 색깔 펄이. 얘가 약간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도 약간 부드러움이 보였죠? 약간 댕댕해서 꾹꾹 눌렀을 때 소리내기는 좀 힘들지만 늘어날 때 이런 뭔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나지만 힘이든?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그냥 초록 색깔이죠? 크로마키 슬라임으로 써도 될 것 같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색이 생각보다 늘렸을 때는 진한 색깔은 아닌데 그래도 얘만의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좀 향이 좀 역하네. 베이스는 전체적으로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7개였나? 나 바본가 봐. 일어나자마자 찍더니 정신이 없네. 2번이 안 보이기 때문에 3번. 다음은 3번. 이것도 투명한 클리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네. 아까는 별 글리터가 있었다면 얘는 그냥 투명. 아니, 불투명. 네, 기본적인. 불투명 슬라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는 같고요. 다음 얘는 분홍색 반짝이가 불투명 슬라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입자가 큰. 이런 거는 근데 불투명해도 늘어났을 때는 불투명한 게 막 딱히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그쵸? 보너랜드 슬라임의 장점은 진짜 손에 안 붙을 것 같아. 장갑처럼 이러고 내가 싸매고 있어도 그래도 안 붙을 것 같아요. 얘는 폼폼이. 폼폼이가 들어있는 부분은 살짝 녹은 느낌과 베이스 자체가 약간 풀기가 없었는데 풀기 같은 게 조금 느껴져요. 아까는 느끼지 못했던 풀기가 느껴집니다. 기포차면 계란 노른자 같겠다.
약간 메추리알을 까놓은 것 같은 비주얼. 그리고 조금 더 댕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4번. 4번. 이거는 클리어 슬라임의 반짝이 펄. 얘는 왜 이렇게 댕댕하지? 이건 아무것도 없는 노란색 클리어. 베이스가 다 똑같으니까 이게 진짜 디자인만 보고 닫아도 될 정도로 다 똑같다. 이거는 진주. 클리어의 진주 몇알. 진주 슬라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하죠? 근데 만졌을 때 진주가 아예 안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진주는 많이 가득 들어가 있어야 빛을 보는데. 5번. 점점 좋아질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응? 다르다. 이건 이거니까. 오, 달라. 얘는 안에 피시볼이 들어있고요. 보라 색깔 펄. 펄이 들어가서 약간 고무풍선 같은 비주얼입니다. 뭔가 안에 피시볼이 들어가서 그런지 살짝 따가운 느낌이 있어요. 피시볼이 좀 따가운 부분들이 있는 피시볼인 것 같은데 되게 확실히 기포는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오, 다릅니다. 다릅니다. 향부터 맡아볼게. 향은 똑같아요. 향, 오, 이거는 좀 더 부드럽고 뭔가 점토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유난히 좀 댕댕한 느낌? 좀 잘 늘리고 가지고 놀고 싶은데 되게 안 늘어나요. 아쉽다. 이거는 글리세린을 한번 섞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예상해보는데 우리 집에 글리세린이 있나? 있다. 글리세린은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용도는 크림, 로션 같은 곳에 이렇게 약간 들어간다고 저는 들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글리세린 넣으니까 조금 더 잘 늘어나거든요. 그렇다고 딱히 좋진 않고 뭔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 풀렸는데 막 딱히 풀려도 그렇게 좋은 느낌까진 아닌데 그래도 점토가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베이스랑 약간 느낌이 달라서 그나마 지금 패키지 중에 얘가 1위. 5번이었습니다. 5번. 다음. 오. 느낌이 옛날에 가지고 놀던 뭔가 이게 플러버 같은 느낌?
딱히 막 재미있고 그러진 않은데 이 물소리는 듣기 좋네요. 그쵸? 냄새 한번 맡아볼게. 냄새는 뭔가 싱크대를 청소했는데 청소를 깔끔하게 안 한 냄새입니다. 냄새가 이상해. 이거 만졌을 때 뭔가 물 같은 느낌이 손에 붙은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가 들어있었습니다. 5번은 점점 진짜 좋아지나 본데 6번 어? 얘도 아까 그거다. 물소리 어떤 슬라임? 얘도 밥풍이 될까? 살짝 되긴 한다. 만졌을 때 가루 같은 입자가 느껴져요. 오, 바포. 아까 그 분홍보다 얘가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걔는 뭔가 잘 끊어졌었는데 제가 잘 못 만지기도 했지만 얘는 그래도 그게 좀 덜한 느낌?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이 느낌이랑 저희 출렁 시리즈랑 되게 비슷하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출렁? 근데 같이 있으면 다른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절대 홍보는 아니고요. 다르죠? 출렁은 이게 네, 공중 플레이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분히 가능하고요. 보이시죠? 잘 늘어나고 메고냥 바풍의 왕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하려니까 안 되네. 바락이다, 바락. 얘도 끊어지긴 끊어져요. 다음. 응? 얘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점토 들어간 것 같았던. 근데 얘가 좀 더 글리세린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초반에 되게 안 늘어났었는데 얘는 그래도 좀 더 잘 늘어나는? 결국에는 한 네 번 늘리고 나면 또 뻑뻑해지는 건 또 똑같은데 얘도 글리세린을 더 많이 넣고 물도 좀 더 넣으면 질감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컬러 비즈였나? 비즈가? 이게 비즈가 구멍이 송송 뚫려가지고 구멍이 좀 뚫려서 기포 소리가 되게 잘 나거든요. 몇 번 안 열려도 기포 소리가 잘 나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비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갖고 단종됐어요. 저희 띵이 슬라이에서는. 네,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보실 수 있겠네요. 7번입니다. 이번에도 투명 하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뭐 만져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것도 솔직히 지금까지 만났던 거랑 비슷한? 근데 단지 펄이 들어갔고, 아까 거에 비해서 펄이 들어갔고, 진주향이 조금 더 많아진 거거든요?
물소리가 잘 나는 아까 그거랑 비슷한 뭔가 계란을 이렇게 마리할 때 좀 풀잖아요. 그 느낌이다. 색깔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고 질감도 비슷하고. 마지막 8번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죠? 8번 클리어 패스. 이거는 색소가 들어가면 좀 질감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만져볼게요. 뭔가 더 부드러워요. 기분 탓인가? 이건 예쁘다. 뭔가 이 부분만 만져봐야겠다. 품위탈도 없고 이 부분 너무 좋은데 너무 조금 들었어. 품위탈 살짝 있네. 하나더라도 하나. 이 정도면 뭐 베이스를 조금 넣은 거라. 이 부분은 반짝이 가루가 입자가 작은 게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건 수제 슬라임으로 구매했어도 되게 비주얼이 예쁘다고 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고 늘어나는 것도 되게 잘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 유난히 또 잘 늘어난다, 얘가. 다행이다. 지금까지 마음에 쏙 드는 건 없었는데, 또 마지막에 비주얼도 질감도 마음에 드는 게 나와가지고. 펌볼이 아주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얘는 아까 것과 다르게 늘어나는 것도 진짜 잘 늘어난다. 이렇게 끊어질 때 퍼티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이렇게나 많은 슬라임을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저와 취향이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는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5번이었나? 그 뭔가 다 다른 느낌의 슬라임 들었던 패키지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위치도 기억 얘가 이 슬라임들 중에는 제일 괜찮아서 얘 하나 때문에라도 8번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4,000원인데 이 정도 용량에 이 정도 질감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기포가 좀 빠방하게 차가지고 기존 처음 색깔이 없는데 기포가 차면서 좀 손에 붓기도 하지만 쏙쏙쏙하면 떨어져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의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 클라우드 수제 슬라임입니다. 이게 문구점 클라우드 슬라임인데 엄청 질이 좋다고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추천을 해주셔갖고 제가 시키려고 하는데 개별로 안 팔아서 그냥 얼떨결에 몇 개야 이게? 12개?